아, 정말, 예. 이 과방에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듭니다. 뭐 여당, 야당 의원들은 뭐 들임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참 힘든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 증인이 발언을 들어보면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더 심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위원장을 보면서 이 편파성이 진짜 도를 넘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도 이게 오랜 기간 우리 저 국회 국정감사를 모니터 해온 시민단체인데 여기서조차 이렇게 최민희 위원장이 갑질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질문 안 정도로 하실 겁니까? 할 거예요. 할 계속 정도로 이렇게 위원장 비난할 겁니까? 비난할 부분이 있으면 비난할 수도 있죠. 우리가 무슨 뭐 독재국가예요? 여기가 독재상임입니까? 아니, 못해요? 독재 아무 시대에 얘기도 안 못해요? 살아보신 분이 왜 독재 자꾸 시대를 왜 독재 안 얘기를 살아봐요? 하십니까? 살아봤어요. 살아봤어요. 아니, 뭐 얘기도 못해.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잠깐만요. 못하게 하면 그게 독재지, 뭐 독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한 게 뭘 있었습니다. 약속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상임위원장은 여야 마음대로 위원들 해도 되는 간에 거예요? 누군가를 찍어서 비난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비난 안 받게 하세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 위원들께 더 비난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네,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네, 여당 의원들 세워놨습니다. 질의할 때마다 세워놨습니다. 계속 물타기 하시고 뭐 팩트체크 한다고 반박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이크로 혼자 독점하다시피 하고 그게 모니터 결과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위원장도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죠. 아니, 뭐가 박정훈 문제냐고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독재지 무슨 질문하실 독재가 겁니까? 아닙니까? 질문 안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럼 빨리 질문하세요. 아니 제가 질문할 건 제가 결정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넘기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하시라고요. 질문을.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네, 질문을 하십시오. 예, 국정감사입니다. 질문하세요. 정부 측에 질문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아니, 한다고요. 자, 7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이게 질문할 분위기가 됩니까? 아니, 감사해야죠, 빨리. 아니, 적어도 김우용 의원이 욕한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죠. 아, 그러면 질문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질문을 안 하실 거면 그안 하셔도 됩니다. 또. 아니. 자, 그러면. 그러면 이혜민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아니, 질의하라고, 잠깐 계세요. 아니, 질의를 하라는데 질의 안 하고 계속 정쟁을 일으키시니까 저는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요. 아,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질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제가 그나마 참고 7분을 다시 드리면서 질문하라고 했는데 계속 정쟁을 하시잖아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자료 보고 질의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국정감사라.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질의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하세요. 질의하세요.
질의 안 할 건가요? 질의 안 할 건가요? 질의. 그러면 하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냈는데. 아니 질의하세요. 아니 국감하십시오. 국감. 정해하겠습니다.